궁금해진 게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친구들 그 주위 사람들이 나 공부 한 개도 안 했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합격하고 이번에 뭐 학원에서도 나 집에 와서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뭐잘 모르겠는데 해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명분이 확실해서 그 합격을 명분은 뭔지는 자기는 모르지만, 근데 뭐 노력한 게좀 있는 거죠. 많은 노력,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잠깐 명분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접했는데도 명분을 그럼 어떻게 잡아서 합격을 하고 뭐 시험을 쳐도 잘 나오는 건가? 노력은 자기가 말할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단번에 다 되는 것은 왜 어떤 논리에서 되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명분은 바로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명분을 잡아야 되거든. 그럼 명분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줘요. 어느 시간까지 줘가지고 네가 명분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명분을 안 잡고 계속하면요 거두어 들인다. 그게 3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거 자격을 따가지고 가게를 갖다 열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줘요, 자기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계속 어떻게 돼? 처음에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도 몸도 나서주고 뭔가 사회에 뭔가 도움되고 자 막연하게 나왔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자격증을 땄어요. 땄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올 때까지 정확하게 네가 왜이 사회에 진출하고 내가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명분을 안 잡아버리면요 자연히 이제 면접 보는 거죠. 네 명분 잡았나? 라고 이제 정확하게 시험 쳐요. 시험 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명분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초발심 다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분명히 사람을 낫게 한다는 마음으로 했었거든. 사회를 갖다 또 이렇게 한다.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나왔어야 되는. 근데 자연히 두고 봤는데 3년이 지나서 다음 시험을 딱 쳐보니까 네가 뭐라 하냐면 나는 명분은 초발심을 다 잃어버리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저 가게가 있는데 저 가게보다 사람 더 많아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이번에 전세 사는데 아파트도 하나 이사 가야 돼요. 적금도 하나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지금 바뀐 거야 지금? 처음에 이 마음이 아니었거든. 처음에 이 마음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초발심을 잃어가지고 나는 이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돈 버는 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돈 버는 사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연히 아 그럼 너는 명분을 못 잡았구나. 그럼 언제 잡았다 그러냐면 4년째 될때그 안에 벌써 흔들어놔요. 흔들어놔가지고 4년째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만진창 손님이 다 와가지고 이 가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명히 어떻게 이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절대 3년 동안 자연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줬는데 그 안에 명분을 못 잡으면 빨리 거둬들이는 게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들은 시간대로 까먹고 네 명분은 없고 명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회에 아무 의미 없이 나온 거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나왔기 때문에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나왔는데 자연히 네한테 사람 인연을 갖다 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명분이 없으면 정확하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어려워졌는지, 자기가 왜 망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정확히 보면은 네가 처음에 이 자격증을 딸라 했을 때그 초발심이 분명히 있었지 않냐. 그 초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한테 도와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신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신들이 있어야지 인연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신들이 그 작업하거든요. 왜? 내가 아까 분명히 뭐랬냐면 이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전부 다 누가 도와주냐면 신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신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신들, 우리 조상들이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면 인연을 갖다 대는 것도 손님을 갖다 대는 것도 누가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손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작업해가지고 인연을 갖다 대요. 그 인연은 신들만 알수 있는 거지. 내가 인연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신들이 작업해가지고, 니아가 요러요러 인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가게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작업할 동안에 정확하게 니 명분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회에 도움되게끔 진출해야 되는데, 그때도 명분을 못 잡아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야지. 아, 가게 좀잘 되네. 왜? 가게 잘될 수밖에 없지. 신과 신들이 도와주는데, 가게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신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거든, 3년 동안에. 그러면 나중에 가게 문 닫을 때 조상도 어떻게 돼요? 같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자를 명분 없이 도와준 게 돼버리거든. 그럼 빨리 거둬버리는 거지. 그 위에 신들이 더 있거든요. 높은 신들이 있거든. 그럼 높은 신들이 거둬들이는 거라. 조상들은 어떻게 돼? 오직 명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와줘야 되니까 열심히 도와줬는데 내 제자 웃고 돈잘 벌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뭐죠? 그냥 그게 좋은 거라.
남들보다 잘 삶을 좋은 게 우리 조상들이거든. 근데 우리 조상들 위에도 천신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위에 신들은요,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면요, 전부 다 거다본다니까. 그럼 위에 천신줄에서 거다버리면 우리 조상들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가야 돼, 그냥. 그럼 내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게 제자가 어떻게 지금 실력을 해서 사회 활동하는가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명분과 어떤 이념이 없다 그러면 활동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같이 어려워진다. 그죠? 그 내가 요번에 뭘로 지금 명분을 잡았냐면 생각으로 명분을 잡았던 거야. 오케이? 내가 70% 점수 가지란 말 절대 안 했어요. 내가 갖추는 것은 40%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법의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실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법의 지식만 쫙 있고, 사람을 갖다가 만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상해지는 거거든.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몇 프로? 30%. 그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사람을 잘 만지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상담도 받으면서 나한테 몸을 맡기잖아요. 몸을 맡겼는데, 나는 당신하고 상담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상담해야 되는 거지. 상담사로 활동해야 되는 거지. 사람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을 조금 만져야 되니까 몸을 만질 수 있는 실력도 30% 갖춰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신들이 작업해서 몸을 갖다가 나사주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약상의 힘이 제대로 먹힐 거거든. 나는 어떻게 돼요? 상담 잘하고 그다음에 몸을 만져줄 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짝 혈만 잡아줘도요. 알잖아, 이런 거. 혈만 잡아주고, 상대가 기분 좋게만 탁 만들어버리면요. 내가 못한 건요, 나중에 신들이 정확하게 가가지고 그 집에 가 작업 다 해요. 그 사람이 아픈 몸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 따라가지고, 제자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몸을 조금씩 나사주게끔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 일주일째 따르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법이 정확히 이루어져. 신들한테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면요, 좀 살펴주라 하면요, 정확하게 살펴줘요. 그럼 다음 주올때이 사람이 법을 듣고 오면요, 법을 듣고 올때 분명히 내가 엄청나게 몸이 좋아지고서 내가 알게끔 된다라고 딱 해주면요, 신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요, 가서 작업 다 하는 거야. 근데 물색 아빠 나서 요새 마사지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름 발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막 덩치 큰 남자면 어떻게 돼요? 이건 힘을 더 써야 되니까 위에 발로 밟고 막 위에 올라타고 막 눌리고 이러면요 사람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명인이 아니죠, 그죠? 진짜 명인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기분만 좋으면 돼. 기분만 좋게 되고 내가 자연의 힘을 갖다 쓸수 있는 그 원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 사람이 깊숙하게 있는 지병이 있거든요. 이 지병은 신들이 만질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만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딱 처방을 딱 했을 때는 신들이 작업을 딱 하니까 나는 분명히 손님은 기분 좋게 갔는데 신들까지 작업해가지고 몸을 좀 나사주니까 일찍 들어올 때는요 나중에 정확하게 좋아져 오거든. 왜? 제자 말을 들었다. 제자 말을 들으면요 자연이 정확하게 살펴주게끔 돼 있어요. 왜? 명분이 씩 움직이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라는 거지, 뭐, 몸신처럼 아주 완벽하게 70% 이런 전문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은 전부 다 70%짜리들이거든. 그 70%짜리 같은 내가 연구를 잘하면요, 나는 정확하게 30%는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갖추고, 그다음에 또 법의 지식도 갖추고, 사람을 또잘 상담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와서 상담하고, 몸 기분 좋게 좀 만져주고, 쇠가빠지 만지지 말고, 기분 좋게 만져준 다음에, 내말 한마디로 자연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들을 갖다가 운용하는 거거든. 왜? 그때는요, 내가 신들이 와 있어? 안 있어? 전부 다와 있죠. 같이 동참해 활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사지 샵이라든지 어떤 샵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신들이 다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둘 때는 신들이 어떻게 다 차원계를 잡혀가. 다 걷어들인다. 걷어들이면요, 가게는 가게대로 망하고, 신들은 다 잡혀가. 손님 와야 하나요? 누가 신들을 데려와야지. 손님을 데려와야 되는 거지.